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오늘도 역시나 시작되는 전멸 캠페인 12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죠. 지난번째 12편의 이야기가 너무 길었지만, 다행히도 다음 캠페인부터는 그런 RPG 요소의 캠페인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분 정도 내로 클리어 가능한 그런 캠페인 형식의 게임이니,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자, 크레임의 시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난이도는 보통. 자, 역시나 또 희한한 곳으로 오게 된 어디 크레인과 그리고 케이줄. 일단 크레인은 여기가 온 이유는 RSS 아이테란에 조종하고 있는 저그의 힘을 이용해서 지난번에 죽였었던 그 무리엄인 나카리나를 다시 소생시키려고 지금 현재 이곳에 온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보이다시피 지금 일부 사람들은 눈치챘다면 챘을 텐데 여기는 참고로 미네랄 자원이 없어요. 보이다시피 저렇게 상자 형태로만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자원을 이용해서 클리어해야 하는 미션입니다, 이번에는. 자, 아무튼 나카리나는 어떻게 소생시킬 거냐에 대해서는 크레임이 아마 저 번식지를 부숴서 그거에 있는 DNA를 이용해 나카리나를 소생시킨다라는 그런 추측 어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크레임은 말할 때마다 손가락을 꼭 올리더라고요. 인간의 손을 막 검지손가락을 치켜쓰면서 뭔가 이건 아니다라고 제스처 취하는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시작하도록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 가지 더. 여기선 제한 미션이 의외로 많아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밖에 자원을 줄 수밖에 없고. 오로지 자원은 여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다 습득해야지 유닛을 만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하나 더. 한 가지 더, 이번 맵은 참고로 섬맵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굴망을 이용할 일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리고 군락은 오로지 하나밖에 못 지어요. 드론은 오로지 방어형 건물밖에 못 짓기 때문에 방어형 건물이랑 그리고 땅굴망밖에 못 짓기 때문에 그게 살짝 문제라면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섬맵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땅굴벌레를 짓는 데 필요한 자원은 꼭 남기셔야 돼요. 안 남기면은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섬맵이긴 하나 하지만 섬을 이어주는 다리가 없거든요. 나도 함께 가지. 암울한 시대야.
난 수, 아니, 난 디바우더를 뽑으라, 어디, 난 가디언을 뽑으라고 한 적은 없는데. You were the only one I could think of with the power and will to aid me. 그리고 역시나 그랬듯, 점막은 필수적으로 깝시다. 합리적인 요청이야. 자, 보이다시피 정말로 여기 넘어갈, 어디, 다리를 넘어갈 다리가 없기, 어디, 섬을 넘어갈 다리가 없기 때문에. 땅굴벌레를 자주 쓰여 확인할 겁니다. 매번 말하고 있지만. 끝이 보인다. 자, 됐고. 그리고 점막은 말이죠. 이왕이면은 맵 전체 섬이 있으면 다 깔아두는 게 더 효율적일 거예요. 필요한 게 뭐지? 좋아. Stay strong. Understood. Understood. 자, 됐고. 그렇죠. 섬 내에 있는 그 자원, 어디, 제한적인 자원을 이용해서 병력을 양성하고,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병력을 잃지 않게끔 해야 돼요. 이런 제한적인 미션이 어찌면 살짝 곤란하기도 하는데, 아, 근데 하지만 이것도 의외로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션에선 절대적으로 쓰면 안 되는 유닛이 있죠. 그렇습니다. 저글링은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소모성이 너무 큰 크기 때문에 바이 조합이 가장 이상적이고 아마 클리어하기 좋다고 할 거예요. 나도 함께 가지. 자. 훌륭한 결정이야. 전진. 자, 이 구간 거의 다 먹었나? 아너스도 최후의 결전이 다가오는. 필요한 게 뭐지? 편하게 말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리 말해두겠지만 군락은 절대로 이르면 안 돼요. 자, 어느 정도 미네랄은 거의 모은 것 같고, 그러면 일단은 드론 좀 만들어 둘게요. 깔아두고, 깔아두고, 그리고 이쪽도. 역시 차릴 거 없어. 뭐지? 됐다. 이것도 희한한 거는 뭐라고 할까? 애벌레가 꼭 애벌레 어디 아 이 정도까지만 만들어야겠다. 일단은 공격.
그렇긴 하죠. 아마 여기까지 해두면은 먹을 수 있는 자원은 다 먹었을 거예요. 가스가 남았긴 해. 자, 됐고. 아무런 시대. 자, 이제 DNA를 흡수하겠습니다. 자, 이 DNA를 흡수하자 RSSI 테란이 지금 병력을 보내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번 미션에서는 K줄이 저희를 도와줘요. DNA를 흡수할 때 이 녀석이 얼마나 사기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K줄도 죽으면 안 돼요. 등장은 하긴 하지만 의외로 보호도 해줘야 합니다. 예전한 오 잠깐만 아 참고로 한 가지 더 이 상태일 때는 크레임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크레임이 어디 치료를 받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정말 잘 보호하셔야 할 거예요. 물론 저 시간초가 지나면 병력들은 전부 다 없어져요. 어디 크레임의 병력 말 크레임의 병력도 포함해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합리적인 요청임. 이거 참 땅굴망을 자꾸 부수네. 필요한 게 뭐지?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잘 들린다. 좋아. 없는데? 자,
따라 서둘러. Time is short. Time is short. Understood. 자. Excellent. 편하게 말하라고. You will do. 저렇게 설치하고 그런 다음에. 이왕이면 좀 뭐라고 할까? 촉수는 좀 값싸게 해주지. 훌륭한 결정이야. 훌륭한 결정이야. 자, 그런 다음에 아마 아 그럼 그렇지. 어째 바퀴가 살짝 들이다 있다. 잘 들린다. Stay strong.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야. It makes sense. 끝. 하하, 이거 돌아가야겠다. 참고로 군락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다행이다. 다 좋은데 말이죠. 군락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거 잃어버리면은 복구가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아, 그렇기 때문에 아, 방어용 건물도 짓는 게 의외로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바위 조합은 어느 정도 뭐 어느 정도 쌓였으니까. 무슨 일이야? 최후의 결정이 다가오는군. 최후의 결정. 합리적. 잘 들린다. 자, 일단은 꼼꼼하게 설치할 거 다 설치. 끝이 보인다. 자, 서둘러. 자원은 자원이란 자원은 다 찾아다녀야 합니다. 격식 차릴 거 없어. 합리적인 요청임. 다메쇼. You were the only one I could think of with the power of not to aid me. 암울한 시대야. 됐고. 자, 일단은
다음에 갈 장소, 다음 섬에 갈 때는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잠깐만, 설마, 아, 미네랄, 아, 이렇게 있었구나. 아, 다 좋은데 말이죠. 이게 미네랄전이 제한적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괜히 혹시 이거 잘못하다가 못 짓는 거 아닌가 하고 그럴 때가 간혹 있어서. 무슨 일이야?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취소를 시키지 말고, 외로 풍부했어. 자, 300원 정도는 있고, 그러면 스승님. 이 미션에선 솔직히 자원 어디 적들이 어느 방향에서 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적이 어디서 오는지를 파악을 해야지, 그래야 칼 어디 K줄을 쓸 때는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필요한 게 뭐지? 됐다. 잘 들린다. 어허허허 됐다. 그래요? 저는 정령술사로 지금 16등급인데 얘는 왜 갑자기 가끔은 뜬금이 없어.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미션부터는 어디 테란이 살짝 신무기를 한 가지 데려와요. 됐다. 잘 들린다. 잘 들린다. Stay strong. 격식 차릴 거 없어. 승리는 따라온 당상이야. 다른 건 몰라. 승리는 있겠어. 쇠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경력이 너무 없다. 본진의 촉수들 좀 체력 회복시켜주고. 필요한 게 뭐지? 됐다. 아무런 시대. 자, 서둘러. 무슨 일이야? 그래, 알았다. 다음에 숏! 다른 건 몰라도 재미는 있니? 필요한 게 뭐지? 무슨 일이? 합리적인 요청이다. 아무런 시도. 승리는 따라온 당상이야. It makes sense. 좋아. 정신 바짝 차려. 편하게 말하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잘 들린다. Yes. Just. 필요한 게 뭐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훌륭한 결정이야. 다음에 숏! 정신 바짝 차리라고. 끝이 보인다. 격식 차릴 거 없어. 최후의 결전이 다가오는구나. Yes, understood. 합리적인 요청이고. 다른 건 몰라도 재미는 있겠군. It makes sense. 필요한 게 뭐지? Excellent. 승리는 딱. 잘 들린. 자원이 너무 없어. 좋아. 이제 마지막 이게 이것만 하면 그래, 되는데. 알았다. 훌륭한 결정이야. Keep going. 아무런 시대. 끝이 보인다. 합리적인 요청이다. Stay strong. 최후의 결전이 다가오는 거야. 자, 서둘러! 전진! 나도 함께 가서
편하게 말하라고. Yes. 승리를 따라온 당장. 주관은 포기해야 한다. 필요한 게 뭐지? 훌륭한 결정이야. 나도 함께 가지. 그건 곤란하네요. 이거야 원.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 더 해둘 걸 했나. 근데 어느 캐릭터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상황이? 저런 소모성 유닛 소모성일수록 더더욱 불리하다는 거네. 바짝 차리라고. 끝이 보인다. 격식자. 수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곤란하구나. 됐다. 무슨 일이야? 4
그렇죠 뭐. 이분 데스. 이거 참 우리 집 놀리는 거는 좀. 와, 작작 좀 공격해라, 이 녀석들아. 좋았어, 모든 적을 다 없앴다. 자, 이렇게 해서 나카리아를 부활시킬 수 있는 DNA는 다 모았습니다. 시스라이. 자, 이렇게 해서 나카리아가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 녀석 상대하려고 했었을 때 힘들었는데. 그렇긴 하죠. 원래 이 블러드 이 저그가 블러드 저그라고 있었을 때 그 지도자가 나카리아였으니까요. 피의 어미라는 뜻, 제가 의역을 하자면 피의 무리의 지도자였다고 해야 할까요? 뭐 어찌됐든 비전이라. 자세히 보니까 눈이 안 보이는구만, 이 녀석도. 파괴 본능 있게 강하시네. 말하는 대사를 보시니. 다시 부활하셔서 저런 건가?
아니, 등뒤 얘기셨네. 불하시네, 의외로. 뭐, 하긴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함도 있고, 아직은 크레인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그런 걸까? 그런가? 그렇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테라니아 뭐 어쩔 수가, 테라니아 뭐 그럴 일은 전혀 없으니까. 자, 일단 그런 고런고런 그런 끝에 진정한 지도자가 되셨네요, 우리 크레인 씨는.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12편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